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애들이 도대체 뭐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비쌌다가 빠진 애들 뭐냐, 과거에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들이 그거를 딛고 올라가는 거를 보면 과거와 지금과 뭔가 사람들이 판단이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 뭐가 달라졌을까?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사실 제가 볼 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어느 아파트가 많이 하락했는지, 어디가 얼마나 빠졌는지 관심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서울 수도권의 주요한 아파트들 중에서 어디가 좀 많이 하락했고 어떻게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KBA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시세들을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1로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가격이 아니라 지수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각 아파트별로 흐름을 한눈에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수를 만들어 봤고요. 2004년부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내용을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요 시기가 이제 사실은 2007년 8년도 가격이 막 올랐던 과거의 상승장의 고점이었던 그 시기였죠. 그때 많이 올랐다가 계속 하락해서 이제 2012년 13년까지 계속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락률이 좀 컸던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 지금 현재 가치 대비 많이 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바닥권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걸쳐져 있다면 상당히 과거부터 해서 많이 오른 아파트가 될 것이고, 여기에 있었는데 여전히 이쯤에 어디 걸려 있다면 가격이 참 안 오른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시세가 많이 오른 거고 완만할수록 적게 오른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볼 것은 요 아래 뭉쳐있는 얘네들 과연 어떤 애들인가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자, 가양 6단지 그리고 선사현대, 상계주공, 신월시영 이렇게 4개 아파트예요. 상계주공 3단지고요. 지금 보면은 요 아파트들이 가양 6단지가 이제 요 초록색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뭐 0.2 지수상 0.2니까 제가 이 그래프 지수 낸 것들 중에 굉장히 그 시세가 현재 시세 대비 많이 저렴했던 측에 속하고요. 많이 올랐죠. 현재 많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선사현대 요 진한색 회색인데요. 얘는 가격이 그 당시에 과거에도 그렇게 싸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또 높게 받았을 거예요. 2000년에 지어졌으니까. 그랬는데 좀 오르다가 말았죠. 그리고 그냥 완만한 행보를 하다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13년, 14년 들어가면서 상승 장세를 만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얘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뒤에서 요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계주공 3단지도 아주 저렴한, 현재 대비 시세가 많이 저렴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저렴했고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나 하고 보지만 사실 이 그래프에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또 많이 비싸 보이지는 않는, 물론 상승폭이 꽤 컸던 아파트에 밑에서 시작해서 많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3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향후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월시영 같은 경우는 여기 혼자서 좀 튀어나와 있죠. 왜 이럴까요? 다른 아파트들이 적정한 시기에 상승장세 만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얘는 못 오른 거예요. 한동안 혼자 못 오르다가 뒤늦게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많이 급등을 했고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재건축 이슈가 이제 두드러지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좀 계속 수요가, 투자 수요들은 유입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이고, 워낙 저렴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향후에는 좀 재건축을 기대한다면 괜찮은 선택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힌트가 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과거에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파트들이 그거를 딛고 올라가는 거를 보면 과거와 지금과 뭔가 사람들이 판단이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이 3개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가양 6단지도 재건축 이슈가 있고요. 상계주공 3단지나 지금 신월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도 지금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이슈가 있고,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리모델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바뀌는 것, 이것이 어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힌트를 하나 드리고요. 자, 얘는 뭐냐면 거꾸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애들이 도대체 뭐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비쌌다가 빠진 애들 뭐냐 보는 거예요. 두 개는 일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산의 주요 9단지하고요. 후곡마을 9단지하고 문촌마을 16단지 두 개 아파트고요. 그리고 밑에 신봉마을 LG자이가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좀 설명 짧게 드린다면 새 아파트 다 모두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수지 같은 경우는 신봉마을이 이제 수지에 있죠. 수지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버블 세븐으로 지목됐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건 대형은 아니고 84 타입이기는 한데 대형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많이 비쌌다가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빠진 곳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회복이 이제 겨우 된 곳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신도시가 한창 관심받을 때였기 때문에 신도시 시세가 많이 분출했었다가 공급도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시세가 많이 하락했죠. 두 개 다 굉장히 하락폭이 컸던 아파트들이었고요. 차이는 이제 조정받아서 올라갈 때 일산 아파트는 조금 먼저 움직여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지 아파트는 좀 늦게 움직였고, 그래서 늦게 움직여서 늦게 상승폭 나오고 이제 좀 더 많이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지금 신봉마을 같은 경우에도 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주 환경은 너무나 좋죠. 자연,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같이 끼고 있고, 단지들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다만 조금 입지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수요를 끌어들이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거는 시세, 매매 시세, 실제 시세 그래프예요. 두 개 시세가 좀 비슷하게 가는 듯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좀 갈렸죠. 시세가 갈렸다가 지금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지금 뭐 이 시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조정 시기에 거래가 안 터졌으면 이게 지금 가격이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거래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약간 굽혀졌을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근데 지금 신봉자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가격이 빠진 상태고요. 옆에 그래프가 전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신봉자이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이 상당히 이때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힌트는 뭐냐. 이때 우리가 이제 한참 또 경부라인이 뜨거웠었던 때가 2019년, 20년도부터 들어가면서부터였거든요.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얘도 올랐던 거, 가격이 올랐던 거였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막 높게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거기 괜찮다, 너무 싸다, 갭으로 사자,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전세가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바짝바짝 올려서 거래했던 것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높았는데 지금 빠질 때 보면은 일산보다 시세가 더 못하거나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세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 또 매가도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보면은요, 이거는 지금 모양이 좀 앞에 그래프랑은 좀 또 다르죠. 지금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뾰족뾰족하게 공룡의 그 뭐랄까요, 이거 비늘이라고 하나요? 뭐 나이 그 우리 아들이 공룡을 좋아해서 보니까 공룡 생각이 났는데 뾰족뾰족뾰족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아파트들이 뭐냐,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시세가 아주 명확해요. 오를 때 팍 올랐다가 빠질 때 푹 빠졌다가 오를 때 팍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탁탁탁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있을 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가격이 쭉 빠졌다가 빨리 반등하고 그리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를 때도 그냥 오르지 않아요. 편안하게 오르지 않고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삐죽삐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파트들이 뭐냐, 잠실주공 5단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음마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은 목동 7단지입니다. 7단지 지금 작은 평수니까요.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좀 대조해서 보고 싶어서 제가, 자 보시면 요거는 위에 파란색은 음마고 밑에 지금 주황색은 마포태형 광장현대네요. 광장현대 파크빌,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거는 마포태형 아파트예요. 굉장히 모양이 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모양이 되게 다르죠. 얘는 막 오르고 내리면서 가고요. 밑에는 그냥 천천히 흘러가면서 갑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현재 스코어는 어쨌든 아직 거래가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마포나 지금 광진구가 조금 광진구에 있는 마포 광장 현대 아파트가 현대 파크빌이 좀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매매 가격 지수니까 매매가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투자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세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보면 시세로 볼게요. 매매 가격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까만색은 음마죠. 당연히 음마가 가장 비싸죠. 음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광장현대 그리고 빨간색은 마포태형입니다. 대응동에 있어서 대응태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가는 지금 당연히 음마가 우위에 있지만 많이 빠지면서 지금 시세가 거의 붙다시피 했어요. 얘네가 거래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갭이 많이 줄었죠. 자 그런데 여기 넘어가 보시면 전세예요. 전세는 완전히 방향이 또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게 광장 현대고요. 그 밑에가 대응 태형 그리고 마포 태형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음마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고 뭐 주차상도 엄청 주차 여건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는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두 개 아파트 중에서 오히려 광장동 아파트가 더 전세 가격 높다는 거예요. 뭐냐면 탄탄한 수요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장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 역세권 아파트면서 그 일대가 또 학군지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주거 여건도 쾌적하고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물론 이제 그 대흥동에 있는 태형 아파트도 한강변하고 멀지는 않아요. 평지에 있는 아파트고 좋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전세 가격만 놓고 본다면 지금 광장동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 결국은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어떤 시세가 막 오르고 내리고 부침이 많은 건 나는 힘들다.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시세 모양이 계속 나와주고 전세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물건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죠.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볼게요. 강동과 강서에 한강변 아파트들이 있죠. 어디가 더 많이 빠졌나 한번 보는 겁니다. 어디가 더 빠졌을까요? 지금 여기 이 그레이 색깔 진한 그레이는 선사 암사동에 있는 선사현대예요.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고 요거는 가양 6단지입니다. 가양 6단지인데요. 두 개 아파트를 지금 보시면은 둘 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끝에 가서 지금 사실 가양 6단지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더 저평가 됐었던 상황에서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이제 이 선사현대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거 오를 때 제가 2017년 18년도 계속 추천드렸던 아파트여서 오를 때는 저도 잘 올라주는구나 했는데 어느 시점 보니까 너무 오르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빠진 하락폭이 너무 커서 좀 놀랬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아파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한강변에 이제 접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 바로 이제 강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가양 6단지가 지금 한 연차로 치면은 8년 더 늙은 아파트예요. 요건 2000년에 지었고 92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지 규모는 이제 선사현대가 한 3000세대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크고 또 젊고 좀 더 크고 이렇다 보니까 시세가 좀 더 높았겠죠. 그리고 두 개 보시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이제 8호선 암사역에 얘는 선사현대는 암사역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고 가양 6단지도 그 가양역에 딱 9호선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만한데요. 9호선과 8호선을 비교하자면은 9호선이 윈이죠. 왜냐면 강남 바로 들어가는 노선이고 8호선 한번 2호선 환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9호선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용적률이 차이가 있죠. 용적률이 강서구에 있는 가양 6단지는 192%, 그다음에 선사현대는 393% 엄청 많이 썼어요. 실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요 재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양 6단지는요 사실 이것도 용적률이 아주 만족스러운 사업성이 아주 잘 나오는 용적률은 아니지만 지금 뭐 층수 완화해 준다고 하고 또 용적률에 대한 변화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때 갔을 때 시장상 어떤
이런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들, 어떤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를 좋게 볼게요. 선사현대와 가양육단지. 매매 가격을 보면은 선사현대가 당연히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상품성도 좀더 우수하고, 여긴 대형들도 있기 때문에 시세가 원래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요. 어느 순간 이게 붙어버렸던 때가 있어서 제가, 선사현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017년, 18년도에. 그리고 쭉 치고 올라가 주다가 지금 쭉 빠졌어요. 전세는 어떨까요? 선사현대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고요. 가양육단지는 전세 가격이 낮아요. 왜냐면 여기 평수가 지금 19평 작은 거거든요. 여기는 24평이고. 그래서, 지금 두개 보시면 전세가는 오히려 선사현대가 훨씬 높은데 시세는 두 개가 비슷하거나 역전될랑 말랑 뭐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일까요? 선사현대가 좀더 안정적이다.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가격이 빠졌나? 일단 선사현대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있잖아요. 강동구가 지금 엄청나게 하락폭이 큰 얻어맞고 있는 지역이죠. 왜냐? 물량이 너무 많고 지금 뭐 구성남부터 해서 미사 그리고 위례 뭐또 지금 고덕에도 계속 물량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매매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너무 물량이 많아서 시세가 빠지면서 다른 데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가격이 힘을 좀 잃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지가 일단 커요. 3,000세대.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한두 개 나오면 단지 전체 가격이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뭐 잠실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들이나 파크리오나 뭐또 지금 헬리오시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모양인데 어쨌든 그렇게 거래가 단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래가 한두 개만 터져도 시세가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라면 제가 볼 때는 둘다 이제 상품성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먼 일일 거예요. 가양 6단지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 또 조금 반짝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재건축까지 가려면 아주 지난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기간을 버티기가 힘든 분들한테는 사실 가양 6단지 아파트가 좀 힘든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사현대는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의 폭이 오히려 크다면 거의 지금 뭐 2018년, 뭐 19년 길시세 이미 그때로 가버렸다면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해도 충분히 매력은 있다. 이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좀 가볍게 가볼게요. 이제 여기 모여있는 아파트들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동마용성광, 마용성에다가 동작구, 그리고 광진구 더한 거죠.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 마용성, 거기다 광진구, 그리고 동작구 이렇게 더한 건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을 몇개 아파트를 제가 추려서 올려놓은 겁니다. 마포태형, 광장현대 파크빌, 행당한신, 신동아 리버파크, 옥수삼성, 이촌 한가람 이렇게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밑에 쪽에서 시작해서 많이 위에 가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차익이 그동안 꾸준하게 이뤄졌다는 거. 조정폭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무슨 얘기냐? 요 있는 이 입지가 꽤 괜찮다라는 거죠. 꽤 괜찮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변 라인에 붙어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용산은 이 강남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업무직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들은 또 입지 가치가 조금 더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들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비교적 안정적인 시세를 보여주면서도 차익도 꽤 만족스럽게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강남 3구는 제가 뺐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뺐고 더해서 같이 보셔야 될 자리다. 그 다음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얘와는 좀 그래프가 다릅니다. 조금 더 이쪽, 이 윗공간으로 더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이 지금 그래프도 여기 이 자리가 상승폭이, 얘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아파트별로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지금, 성북구, 그리고 뭐 영등포, 구로구, 그리고 강서구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우장산 힐스테이트, 독립문, 또 서대문구도 있네요. 그리고 한신한진, 도남동, 당산사성 레미안, 도남삼성, 개봉현대, 영등포 프로지오 이런 아파트들을 지금 담아놓은 것인데요. 아파트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아파트들은요, 조금 조정폭도 약간은 있었어요. 일부 아파트들 같은 경우, 당산 삼성 레미안이나 뭐 우장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신축이었거든요. 2004년이 신축 아파트였을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폭이 좀 가격이 좀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는 이 전체적인 시세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주고 크게 부침 없이 갈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지금 이 마용성, 동마용성광하고는 또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적인 집을 매수하고 싶다 하면 이런 권역에서 충분히 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크게 리스크는 없다. 재건축 아파트랑은 상당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아파트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인덕원 대우입니다.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인데 사실 지금 요때 올라간 거는 호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도 있었고 여러 노선들이 들어오고 GTX 얘기까지 나오고 거기다가 뭐 개발 사업들이 대거 이루어지고 하니까 분위기 너무 좋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땐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이런 분위기 타고 너무 비싼 가격에 잡으신 분이 몇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도 아니고 뾰족하게 무슨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가격이 치솟았다 빠졌죠. 그래서 요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다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좀 너무 이제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정도라면 다시 충분히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뭐 사업들 그리고 교통 호재들은 다 진행이 다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회복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갖고 계시면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크게 지금 상황에서 꼭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조금 더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서 좀 좀더 보유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절대 지금 시점에서 파시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가 좀 안정적이고 변동폭이 좀 적어요. 그만큼 차익이 좀 적다는 것이지만 리스크도 역시 좀 적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가격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가격이 비싼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은 뭐 대치 삼성이나 이런 아파트들도 시세 그래프가 움직임이 막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시세가 많이 오른 건 맞고요.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좋죠. 그런데 차익 시연을 이제 초기에 하신 분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빠져도 별로 리스크가 없지만 뒤늦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최근 동마양성광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과거 대비 높은 차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동작구의 뒤쪽에 거주하신다면 관악구나 뭐 이렇게 구로구 이런 곳에서 조금 작은 보태서 마포로 오실 수 있다면 오시는 게 좋고 영등포에서도 넘어올 수 있다면 넘어오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용산 뒤쪽에 뭐그또 마포 뒤쪽에 뭐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조금 하나 더해서 앞으로 넘어오시는 기회가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포 지금 동마형성광이 조정이 받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안 나왔다 해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동구 뒤쪽 뭐 중구 관악구 중구도 나쁘지 않아요. 관악구가 아니죠. 중구 성북구 뭐 이렇게 보시는데 중구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좀더 한강변 가까이로 광진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뭐 중랑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번 넘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서울 역세권 인프라 괜찮은 아파트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도.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인프라가 좋다. 이러면 입지를 좀 우선해서 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020년 이전 시세로 갔다면 30% 이상 빠졌다면 그리고 유난스러운 무슨 고가 거래가 최고가 거래가 너무 걸려서 그렇게 많이 빠진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적으로 30% 빠졌다 이러면은 지금 매수하셔도 좋다. 헬리오시티가 거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관심들 많이 오늘 보니까 많이 보시고 계시던데 그렇습니다. 헬리오시티도 이제 바닥 다지는 중이고 이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현실성 있는 호재와 빠른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리고 전세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부동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전세는 제가 올 여름부터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전세 영향 타격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름부터 드렸었는데, 지금 딱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세 상황이 지금 안 좋다면은 시장이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세는 제 생각에는 내년에 상반기 지나면서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울의 주요 단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들 한번 하락한 것들 이유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